서린의 종원입니다. 오늘은 동작꽃을 보여드릴게요. 동작꽃은 야생하고요. 여름에 피는 꽃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연생이에요. 그래서 씨앗을 받아놨다가 뭐 내년에 이렇게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내년에 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난다고 하니까 이 동작꽃이 저는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. 이름도 귀엽죠? 동작꽃. 동작꽃에는 슬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스님이 한겨울에 마을로 내려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절에 있던 동자가 죽었고 그곳에 핀 꽃이 이 동자꽃이다라는 슬픈 스토리가 있던데 이런 슬픈 스토리하고 좀 다르게 이 동자꽃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. 주황빛이고요. 이렇게 야생화의 특징은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지금 꽃가게에 가시게 되면 이 동작꽃을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찍어드립니다. 너무 이쁘죠? 지금 새벽에 비가 내렸고요. 비가 내려서 이렇게 빗물이 묻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동작꽃도 많이 피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달맞이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. 저희 집이 작년에 달맞이 꽃을 좀 심었는데요. 달맞이 꽃은 번식을 너무 잘하는 거 아시죠? 달맞이 꽃 너무 많이 심으시면 안 돼요. 1년이 지나면 달맞이 꽃 밭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번식해 있거든요.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뽑아서 버려야 될 정도로 달맞이 꽃은 번식력이 너무 좋거든요. 지금 저희는 달맞이 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. 여기저기. 그래서 달맞이 꽃을 이동하느라 좀 바빠요. 요즘에는. 네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요, 여기 보이시죠? 꽃뱀무예요. 이 친구는 봄에 저희 집에 왔는데요. 새포트를 사가지고 왔었었는데, 꽃뱀무 특징이 꽃대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고 나면 또 꽃이 피고, 지고 나면 또 꽃이 피어요. 그래서, 올해 이 친구도 제가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. 정말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. 그러니까 화려하지는 않아요. 아주 수수한 아이인데 되게 소박한 아이예요.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요.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. 네, 이렇게 피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지고 또 꽃대가 올라오고 쉬지 않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계속 피고 있는 아이예요. 네, 참 소박한 아이다. 꽃이 작은데 이 친구도 주황색 꽃을 피어요. 이렇게 보시면 네, 아주 소소하지만 귀여운 꽃이에요. 꽃뱀무를 제가 보여드렸고요. 이렇게 대신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친구는 계속 꽃을 피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양분을 좀 챙겨주고 있거든요. 유기질 비료를 좀 주고 있는데요. 그랬더니 이렇게 끊임없이 꽃을 피고 있어요. 근데 다른 꽃들처럼 뭐 다할리아나 버베나나 그런 꽃들처럼 화려하진 않는데요.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하고 아기자기한 꽃이에요. 꼭 아주 작아서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너무 귀여운 아이. 제가 두 번째 꽃은 꽃뱀무를 보여드렸습니다. 세 번째 꽃은요, 지금 춘절국인데요. 춘절국을 보시면 이렇게 봄에서부터 계속 월동이 되는 친구고요. 꽃을 계속 피우거든요. 가을까지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이 친구도, 한번 보실까요?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오죠. 춘절국은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면서 쉬지 않고 꽃을 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화과라 그런지 꽃이 강하고 친구도 겨울을 잘 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봄부터 가을까지 그
그리고 꾸준히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춘절구구 키우는 거는 추천드립니다. 춘절구구가 이렇게 꽃대가 정말 쉬지 않고 춘절곡도 보면 수수한 느낌이 들어요. 정말 쨍할 정도로 빨간색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좀 수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보면 마가렛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마가렛은 월동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속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. 봄부터 쉴새 없이 꽃을 펴요. 제가 이 친구들을 화분에도 심었고 이렇게 노지에도 심어봤는데요. 정말 쉬지 않고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. 최고의 단점은 진딧물이 좋아한다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진딧물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진딧물을 약을 하기보다는 손으로 그냥 비벼서 없애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친구도 너무 많이 빽빽이 자라서 가지치기를 한지 며칠 안 됐어요. 너무 많이 피더라고요. 그래서 바람길이 나지 않아서 얘들을 지금 저희는 바람길을 만들어 줬습니다.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. 국화과랑 확실히 춘절국하고 마가렛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, 색깔도 다르고요. 또 춘절국은 월동이 되는 친구예요. 약간 분홍빛인데 혹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. 좀 하얗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, 카메라 상으로는. 근데 연한 분홍색이에요. 잘 보이시나요? 저희 집 정원에 활짝 피어 있는 친구들을 오늘 새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, 처음에는 저도 진딧물을 손으로 없앤다는 게 상상도 못 했는데요. 요즘에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딧물이 있으면 가서 그냥 손으로 비비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애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. 또 춘절국도 그렇고요, 마가렛도 그렇고 쉬지 않고 꽃을 피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유기질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더 싱그러워 보이네요, 애들이. 새벽에 비가 내려서 이 아이들이 참 싱그러워 보여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한번 심어서 꾸준히 볼수 있는 꽃들이라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쉬지 않고 꽃을 피니까 영양분만 잘 주시면 이 친구들은 계속 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, 가을까지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